Ya düzen şu insanlar aslında önde koyup attan prendedirin çürü tege alıyorsun da. Kapsızı kumku attan dizaynları hemşirin unutmam tuzunuzu çadırdığı umarasın da. Şimdi yok hocam kimliğin duygu sayamıyorsun da. Kumyonluğuna dizayn dinlerle ne bulmuyorsun da. Sonun narındırı kapsızı tanı çanakkumu padınınca. Kuliko kumozondere çadır sanır padınınca. Gözümde şimdiden dizaynerlikte çoğun çoğunları paylaştırdım. Haziran, şimdiden pandemi sanıyorsunuz. Haruhara çadırsınızsınız. Eço iran samur arattaramyan, kesin doğumur haja anasırdı doğurgesindida. Ama ilangdan sasipunde 한번 보고 피팅이 가능하게 되면은 정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키엔 문제도 있고 마네킹과 같은 몸매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피팅이 되자는 친구들은 모두 다른 직업을 택했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어 좌절스럽기만 합니다. 가족들은 이런 저의 상황을 이해 못하십니다. 어떻게 디자이너가 모델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고, 실장님께 기간을 좀더 요구하면서 몸매를 만들어 오겠다고 어필하기 바빴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었고,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디자인 스크랩을 더 하고 디자인을 더 해보는 게 나을 듯 싶었습니다. 몇 번은 디자인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들, 이사님, 뭐 실장님 잔심부름 하랴, 개인 담당일 하랴, 팀장님, 부장님 피팅 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 12시쯤이 되면은 발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도 옷을 만들려면 마네킹보다는 사람에게 직접 입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디자이너입니다. 따로 피팅 모드를 고용해서 피팅을 보는 게 맞고, 저는 디자이너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디자이너들 모두 마네킹 같은 몸매가 아닙니다. 돈에 눈이 먼 그들이 악용이 현재와 같은 패션 취업 현황을 나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자이너들의 꿈꾸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